가격도 가격이지만 네. 구할 수도 없어요. 오오오오오 조심조심. 지금 영화의 한 장면 아닙니다, 여러분. 야, 이렇게 리얼하다고? 희세하게 여기에 핏줄이 보여요. 여기 입술을 만져요. 아, 입술 참 좋아해요. 와. 미역 줄거리 달고 있는 맛. 네, 상추들 반갑습니다. 오늘 엄청난 녀석을 네, 가지고 와봤습니다. 이 녀석뿐만 아니라 한 녀석이 더 와있거든요. 저 인사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유튜브 채널 오도시를 운영하고 있는 개그맨 송호입니다. 반갑습니다. 아이, 내 동생. 지금 왕호가 안 보여요. 이거 거의 네. 지금 캐리어 아니에요, 이거? 와, 박스 크기 실합니까? 냉장고 박스 정도 되는 퀸 스튜디오의 1:1 라이프 사이즈 버스트의 원더우먼 되겠습니다. 이런 거 혹시 좀 좋아해요? 사실 관심이 많이 없습니다. 그냥 이상훈 씨 보러 왔어요. 온다 그래서 그럼 같이 한번 뜯어볼래? 그래서 한번 또 모셨습니다. 네, 굉장히 무거웠거든요. 허리가 나가는 줄 알았습니다. 좋은 구경 시켜주는 거예요. 이거 사실 보고 싶어도 많이 못 봅니다. 전 세계 500개 한정입니다. 500개밖에 없다고요? 네. 그중에 하나가 여기 와 있다고 그럼? 여기 와 있습니다. 물론 제가 산 건 아니고 퀸 스튜디오 총판인 칠링샵에서 잠깐 빌려주셨어요. 바로 반납이에요? 바로 반납입니다. 아, 바로 반납이야? 이거 가격 얼마일 것 같아요? 가격이요? 일단 내가 봤을 때 제 몸값보단 비싼 것 같거든요. 무슨 네. 말이야. 430만 원대예요. 진짜로? 네. 웬만한 중고차네요. 가격도 가격이지만 네. 구할 수도 없어요. 약장수 아닙니다. 박스 한번 보여드리면 굴복의 팔찌로 이렇게 딱 치면은 저기 이렇게 나가 떨어지는 그런 게 있어요. 그 포즈를 하고 있습니다. 우측에는 퀸 스튜디오라고 써있고 뒤에는 이런 식으로. 저는 사실 아까 이거 보자마자 그건 줄 알았거든요. 프로레슬링 WWF. 비슷하잖아요? 똑같네. 나 오늘 헐코건이나 워리어 리뷰하나? 뒤에 맨 여자분이 계시더라고. 어, 그럴 수 있겠다. 네. 원더우먼을 여자분이라고 표현하는 거 보면 네, 영화를 많이 안 보는 친구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한번 내려주시고요. 오! 이거를 눕혀서 반납해야 되니까 조심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네, 이건 박스도 뜯기면 안 되죠? 그럼요. 와! 눕히고요. 웬 상장이 들어있어 안에? 실버 버튼 그런 거예요? 어? 따지고 보면은 그런 느낌이죠? 많이 막혔어. 왜? 방패도 있네? 크기도 꽤나 무겁고. 그래. 리얼 방패 아니에요, 이거는? 이 정도면? 이 정도면 총알 막지. 쏴볼까요? 어? 1:1까지는 아닐 것 같아요. 이거보단 크겠죠, 실제로는. 네. 전시를 위해서 이런 식으로. 와. 저 아까 또 WWF를 봐서 그런지 네. 챔피언 벨트 이렇게 넣어놨는데 챔피언 벨트 위쪽에 보면 손이 두 개가 들어있어요. 이거는 절대로 떨어뜨리지 않게 조심해서. 무서워. 나 못 건드리겠어요. 여자 주먹 정도는 되겠다. 네, 주먹이 좀 작은데 비슷한데요? 진짜 손 같아요? 그렇죠, 약간 징글징글하죠. 엄청 말랑말랑한데 가위바위보. 야, 고작 가서 하는 게 가위바위보냐? 하나빼기예요, 두 개 가져가서? 해봐, 뭐 할 건데? 해봐, 해봐, 뭐 할 거야? 진짜 개그맨이. 해봐요. 쉐쉐! 따끔! 내일 할 줄 알았다. 자, 그리고 위층에 이렇게 약간의 이런 물결 무늬라고. 이거 여기다 쓰는 거 아니에요, 이거? 모자 이거 이렇게 족장처럼? 이거 이따가 어디 쓰는지 보여드릴게요. 다섯 네. 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오. 여러분, 이제 오늘의 하이라이트 본체를 한번 꺼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와, 무게 축이 엄청 무겁네. 네, 왜냐면은 위에 무거운 상체를 여기다 꽂아야 되기 때문에. 네. 어, 명품 샵 같다. 아, 그럼. 명품 샵. 이거 원래 평소에는 제가 이런 거 진짜 안 끼는데 네. 원더우먼 정도면은 실리콘 재질이 되어 있기 때문에 네. 더럽힐까봐 제가 좀 끼겠습니다. 요거는 1:1 라이프 사이즈 버스트 실리콘 재질 바디에 다 요게 들어가 있었어요. 아, 이게 방패걸인가 봐. 아, 이게? 약간 요런 금색 느낌. 와, 굉장히 멋있다. 잘 되고 있고. 아, 그럼 이거를 따로따로 전시를 네. 할 수 있게. 어? 최저가 한 410만 원대까지 봤거든요. 네. 퀸 스튜디오 방패가 43만 원대에 하나 오, 나와 있어요. 네. 스페셜판은 82만 원대? 네. 그걸 여기 넣어줬다는 거는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다. 어, 도색이 벗겨질 것 같아서 좀 조심스러운데? 잠깐만, 이렇게 해야 되나? 아, 이거네. 이런 식으로. 와, 예뻐요, 예뻐요. 야, 멋있다. 전시해놓기 진짜 좋다. 고대 아마존에 보물을 올려놓는 그런 느낌이지 않겠습니까? 매끈하지 않은 오히려 이 거친 느낌 표현들은 더 좋은 것 같고요. 라운드된 부분이 뒷부분이고 위쪽으로 보시면 안쪽에 이렇게 보호를 해놔서 방패를 넣었을 때도 스크래치가 생기지 않게 표현을 해줬고요. 방패는 생각보다 막 가볍지는 않은 무게예요. 안쪽으로 좀 꽉 차있는 느낌이 있습니다. 껴있기는 합니다만 꽤나 묵직한 느낌이고 실제로 착용을 할 수 있는 듯한 느낌. 여기는 이제 손잡이 부분 이렇게 잡을 수가 있고 요거는 이제 팔뚝의 두께에 맞춰서 이런 식으로 꽂아서 탁 잡는 느낌. 거치대에 올려주면 굉장히 고급스럽습니다. 기대를 안 하고 열었다가 방패까지 보너스로 들어있는 모습. 이거 보니까 갓킬러라고 불렀었던 그 칼도 1:1 사이즈로 있었으면 또 어땠을까라는 그런 욕심까지 조금 나네요. 오늘의 하이라이트 지금 징그러울 수 있어요.
좀 조심하시고. 이건 난 못 만지겠다. 장갑을 안 껴서 못 만지겠어요. 장갑 때문인 거죠? 네. 진짜 사람 같아. 약간 느낌 이상해. 여기 꽂아볼게, 일단. 조심. 야, 이거 조심. 머리 이거 벗겨야 돼요? 망이 있어. 망을 살짝 벗겨보면. 네. 와, 씨. 와, 잠깐만. 여기 일단 팔까지 끼울게요. 나 빨리 보고 싶어, 지금. 네, 그것도 조심해. 또 왼손, 오른손 잘못 끼지 말고. 됐고. 우와. 이 정도면 거의 밀랍 인형 아니에요, 지금? 야, 이렇게 리얼하다고? 야, 요즘 PR 이렇게 만드는구만. 눈동자 봐요. 진짜 너무 예쁘다. 문제, 요 친구 뭔지만 한번 설명서 보고. 설명서가 없네? 안 나와 있어요. 약간 홈이 있는데, 요 안에? 홈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있네. 이거 다 다섯 개잖아요. 찾아보니까 요런 식으로 여기 꽂는 거네요, 그냥. 네. 힘줘서 꽂는 느낌은 아니고 그냥 이렇게 딱 걸쳐놓으면 이렇게 서지는 요런 느낌이에요. 데미스키라 보물들이 있는 그런 부분들의 하나의 장식품인 것 같기도 하고요. 요런 데도 그쵸? 항아리 같기도 하고 주전자의 일부분 같기도 하고 보물단지 느낌을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실물 한번 감상해보세요. 어때요? 네. 진짜 사람 같아요. 전시회 때 프로토타입을 제가 한번 봤어요. 보통은 양산품이 좀 더 너프돼서 나와요. 얘는 지금 보니까 프로토타입보다 더 잘 나왔어요. 왜 이렇게 비싸나 했더니 진짜 그 가격을 맞추네. 뒤에 보잖아요. 머리 보면 진짜 그냥 여성분 같아. 그냥. 그러니까요. 숱이 많은 게 너무 부러운데? 네. 한번 소호입니다. 반갑습니다. 요거 한번 제가 들어볼 테니까 요거 네. 가운데 한번 넣어주세요. 들 수 있겠어요? 잠깐만. 우와. 조심. 넘어지는 거 아니야, 뒤에? 불안하긴 합니다. 네. 잘 잡고 있을게요. 옆모습이 많이 닮았어요. 옆모습이? 길가 도시랑 굉장히 많이 닮았고. 이렇게 입술을 만져요. 아니, 입술은 네? 어떤 재질인가 봤어요. 입술 참 좋아해. 내가? 이렇게 입술을 지그시 바라봐. 지금 영화의 한 장면 아닙니다, 여러분. 진짜 스태츄 피규어고요. 이런 눈동자, 눈썹. 진짜 실감나게 잘 만들었고 이런데 보시면 코에 막 진짜 모공도 있는 것 같아요. 입술도 너무 예쁘게 핑크색으로 잘 나와줬고 안에 있는 이도 8개 정도 보이거든요. 진짜 약간 솜털 있을 것 같아. 네. 자세히 보면 미세하게 여기에 핏줄이 보여요. 진짜 그렇죠. 여기 여러분들 주먹 보시면 주름까지도 그리고 튀어나온 이런 뼈는 붉은 기까지도 좀 넣어줘서 징그러울 정도로 훌륭한 디테일을 가지고 있고요. 안티오페 머리띠까지 차고 있는 모습 감탄사밖에 안 나오는 헤드 퀄리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헤어도 손질이 필요 없을 정도로 헤어컬이 잘 정돈된 모습이에요. 머리를 살짝 올려보면 귀도 표현이 되어 있고 귀 역시 실리콘으로 되어 있고요. 뒤로 이렇게 넘긴 느낌 표현을 너무나 사실적으로 잘 해줬다고 생각하고요. 반대쪽 귀 역시 잘 달려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보니까 안티오페 이 머리띠도 살짝 움직입니다. 그래서 위치 이동은 본인 취향에 맞춰서 하시면 됩니다. 것 같아요. 아예 뺐을 때의 모습 살짝 보여드릴까요? 지금 안티오페 머리띠를 아예 뺀 건 아니고 뒤로 살짝 젖혀놨어요. 그러면 7:3 정도의 가르마를 탄 느낌이고 이마 라인 자체가 완벽하게 대칭은 아니네요. 머리띠를 빼고 나니까. 와, 이게 궁금하다. 이마가 3자 이마란 말이에요? 실제로도 3자 이마인지. 그럼요. 그래요? 그대로 되어 있습니다. 가마도 있어요, 지금 여기 보면. 가마 있죠. 앞에 한번 봐요. 앞에 머리. 잘 심었어요. 잘 심었어. 이분은 흑채를 안 뿌려도 되네요. 여기 지금 조금 본드 짜고 뜨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데도 뭔가 디테일이 조금은 아쉬운 게 있는데 뭐 좋게 말하면 뭐 살짝 데미지를 입은 느낌 그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뒤에 포인트들도 잘 표현을 해줬어요. 팔 쪽으로 보면 굴복의 팔찌의 디테일은 이 정도입니다. 양팔을 크로스로 하고 있어서 가슴 쪽에 이런 암호가 잘 안 보입니다. 팔을 빼보면 이런 식으로 원더우먼의 심볼 잘 되어 있습니다. 겔가돈 누님의 팔뚝도 표현을 해줬고요. 뒷부분은 흉상 느낌으로 이렇게 깎여 올라가 있고 요대 부분이 뒤로 또 연결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등부분은 뭐 이런 식으로 약간 징그러워요, 그렇죠? 사람 뒷덜미를 잡고 있는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리해주시기 나름인데 고데기 쓰셔도 되고 네, 단발로도 쳐도 되고 처음에는 이제 가격까지 쳐버리지. 이제. 다시 안 자라요?
어? 다 잘하진 않아요? 어, 새로운 접근 방식이네. 네. 나쁘다라고 말하고 싶은 게 하나도 없어가지고 드릴 말씀이 없는데 굳이 드리자면 네. 치아와 손톱이 딱딱하지 않고 아, 그걸 같은 몰랑몰랑한 재질로 돼 있어요. 딱딱하게 만드는 그런 회사도 있어요. 이게 또 있어요? 네. 제 E&D 스튜디오 같은 경우는 누나를 진짜 안구처럼 해서 넣어요. 치아도 틀니처럼 해서 넣는 그 정도도 있는데 육안상으로는 너무나 훌륭하다. 전시를 이런 식으로 돌려서 다 보여드리면 좋겠지만 이렇게 또 전시장을 짜려면은 사실 또 고가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뒤에 이렇게. 아, 어? 원래 이렇게 나오는 거네? 이런 식으로 라운드가 돼 있어서 아 이렇게? 아 난 또 이거 내가 아이디어라고 지금 난 아이디어가 있어요. 앞모습과 뒷모습을 볼 수 있는 방법. 어? 방패 안에 거울을 다는 거예요. 아! 소호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앞으로 전시를 해놨을 때 뒤에 살짝 보이는 이 방패를 맨 모습까지도 표현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네. 내 거 아니지만 내 거 하고 싶은 그런 1:1 스태츄 버스트를 한번 보여드려봤습니다. 집에 가서 빨리 원더우먼 영화 보고 싶어요. 얼마나 디테일하게 만들었는지 보고 싶습니다. 그거 비교해서 한번 진짜 보세요. 저희같이 이렇게 수집하시는 분들의 네. 마음을 알 거예요. 소감 한번 해주시고 이상훈 TV도 재미있지만 오도씨라는 채널이 있습니다. 개그맨 양선일 씨와 송강호가 운영하는 채널인데 한 번씩 웃음이 필요할 때 오셔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너무 재밌게 보고 있고 여러분들도 많은 시청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퀸 스튜디오에서 나온 400만 원이 넘는 500개 한정판의 원더우먼 1:1 라이프 사이즈 버스트를 한번 보여드려봤습니다. 저는 여기서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또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도씨 많이 놀러오세요.